벌써 오늘까지 치면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건데요. 세 번째 주일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요. 첫 번째 소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아마도 우리의 뿌리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고 로또 복권의 노예가 되고 내가 한 달에 700을 버느니 1000만 원을 버느니 내가 검사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검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빌딩이 있고 뭐 한 달에 그 빌딩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지만 사실은요 그 돈 누가 뺏어갈까봐 벌벌 떨고 사는 게 부자들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더 편해요. 자,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뭐 일본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영의 모든 영의 아버지에게 믿어야 한다. 우리 아바죠, 아바. 예, 우리 성부도 아바, 성자도 아바, 성령도 아바. 서로가 서로 안에 내재적인 차원에서 내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부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서로와 서로 안에 계시는 그런 내재적 관계인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모든 영의 아바인데 또 이 셋이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분 하나님 그럴 때 한 분 하나님 그럴 때 한 분이 셋으로도 계시다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간의 내재적 관계로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도 맞아요. 한 분 하나님도. 근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하면, 셋이, 근데 막연히 하나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제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세 번째까지가 첫 번째 주였죠. 네 번째는 전에 지은 죄로부터 예, 단수입니다. 원죄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이것은 이제 원죄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말하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를 하다 말았는데, 다섯 번째를요. 현재. 예수 믿은 뒤에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이제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가 그 한국교회의 대세인데. 교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장로교의 다수가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짓는 죄는 적게 짓든 많이 짓든 상관없다 그래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 점에서 저랑 달라요. 저는 우리가 믿은 뒤에 짓는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랑 싸우질 않는다? 죄랑 안 싸우면 여러분들 귀신들이고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귀신의 역사를 막는 것. 귀신들이 죄로 인해서 성도 음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적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면 뭐 귀신의 역사를 차단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손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주의 신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편할 수 있어요. 왜냐? 뭐 귀신 쫓아봤자 뭐 오히려 귀신한테 조롱만 당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입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구절입니다. 한 번 더 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예, 중간에 끊겨서, 예, 연결을 좀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4절, 우리 길선이요.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예, 여기서는 각 성도입니다. 오직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이죠, 유혹. 오직 모든 성도가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고 당연히 사단이 보낸 악령들의 유혹입니다. 제가 또 얘기했지만 네이버에 들어가면 김할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냐면요. 거듭난 영혼들은 절대 귀신 안 들리고 귀신의 유혹도 공격도 안 받는데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는데요? 그냥 유혹을 받아요? 무형의 아니라니까 무형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무형의 그러니까 어떤 무존재 어떤 존재도 아닌 뭔가로부터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김할 목사님은요 좋은 것도 많이 전하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훗날 주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사이비로 봐요. 사이비요. 저 같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 깨우는 이런 목회자들을 사이비로 봐요. 그러니까 성도가 귀신 들인다.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사이비로 봐요. 사이비. 자, 오직 모든 성도가 유혹을, 악령들에게 유혹을, 그럼 유혹을 받는다는 건 공격을 받는 건데,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이에요? 예수 믿은 뒤에 유혹이에요? 아, 예수 믿은 뒤에 유혹이죠. 거듭난 모든 성도가 악령들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처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악령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유혹, 악령들이 던지는 이 죄거리요, 죄거리.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강렬이 형제, 우리 여친이 왔어요, 여친이. 예, 보아시라고, 보아시. 보아. 이름도 이뻐, 그냥 보아.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6절이요. 또 최근에 있잖아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제 설교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가 아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사람이 막, 이렇게 얼굴이 이그러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그러진다는 거, 목회자가 얼굴이 이그러진대요. 아니,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얼굴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육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하기야, 뭐.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니까. 넘어갈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될 성도들이 영광의 자유가 아니라 피폐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리 가세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아. 그 정도로 이그러질 정도면요. 굉장히 병든 겁니다. 굉장히 병든 거예요. 자, 내가 이르노니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갈라디아교회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쫓아가 이 개정판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육체의 욕심 뭐죠? 죄죠, 죄. 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해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밀어내고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짜잔한 죄는 있을 거예요. 사람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오실 그날에 점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쓰려고 애를 쓰라는 거지. 우리는 점 흠이 작은 짜잘한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제껴놓고 그냥 예수만 불러요. 성령을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만 불러요. 주님만 불러.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고 여러분들 죄를 한번 밀어보세요. 되나?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란 공간이 있는데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선해져서 내 갈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앞에 섰을 때 이게 죄인지 이게 똥인지 이게 밥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 신종 마약은요 이렇게 뭘 검사해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마약범으로 끌려갔는데 검사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단에 주는 지혜를 따라서 이게요.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마약을 만들고 있어. 저는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고요. 합법화가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거예요. 합법화가 될 것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안에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극이 벌어지는데 마약 때문에 이제는 있잖아요. 머지않은 시간에 서울 종로거리에서 마약에 비틀거리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비틀거릴 거예요. 직장인을 포함해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왜 이렇게 문신이 많아 그냥? 아이고, 이게 무슨 문화가 됐어? 문화가 뭐 문신 문화가.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너도 할 거 없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문신이 판을 쳐가지고요.
무신만 보더라도 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세상 끝이구나 세상 끝이구나 이렇게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동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는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성성도 내 제사장이며 백성의 죄를 사하시니라. 네 18절까지요. 네,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렇게 사귀더라도 많이 헤어지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너무 좋네. 끝나고 저 식사도 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예배 끝나면 제가 줄로 두 분을 묶어 놓을 겁니다. 못 가게. 네. 자,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 그러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고요. 우리 죄를 짊어진 거고요. 현재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 역할이 있고 두 번째 대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죄 앞에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백성의 죄들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죄를 그러면 단수인데 이게 복수거든요. 자, 백성의 죄들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들로부터 건지시려고 대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원죄로부터 해방, 두 번째는 믿은 이후에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17절을요. 17절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얘기를 했다고 봐요. 18절은요. 18절은 자, 예수 믿은 이후의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아 이 땅에 계실 때 유혹 받으셨죠? 사단의 유혹 받았죠? 고난을 당하셨은즉 무슨 고난이죠? 예. 삶 가운데 유혹받는 고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시험받는 유혹받는 네.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유혹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럼 무슨 유혹이요? 죄의 유혹이요, 죄. 죄를 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는 악령들의 유혹이에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수많은 불신자들은 현재의 죄와 뒹굴면서 지옥으로 향하지만 우리는 그 무리로부터 이제 벗어났고요. 그리고 원죄로부터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죄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기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소 제목으로 나눴죠. 예, 네 번째 제목이죠. 네 번째 제목에서 원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모든 죄, 그렇죠?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로부터 씻김 받기 위해서 이제 믿어야 된다라고 네 번째 소제목에서 나눴는데, 다섯 번째 소제목은 현재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10절입니다. 10절, 9절, 10절. 호영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도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피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 반쯤인가 40분쯤에 식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대중교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TV에 벌써 떠요. 지하철 운행 중단한다. 그러면 오지 않아도 돼요. 정말 지금 위험한 것은 저지되고 저지대 사람들이고 지하방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역방에 사는 사람도 있다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는 지상 뭐 월세든 전세든 옮겨줘야 돼. 그분 지역방이 저지대예요. 특히 저지대일수록 고지대예요. 고지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산 밑에도 안 돼. 산 밑에는요 위험해. 산 밑에 지하다 안 된다니까. 십시일을 모아서 또 교회 재정을 더해서 옮겨줘야 돼. 그리고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유혹받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요? 성령의 간섭으로 도우셔요. 악한 영들이요, 죄를 짓도록 꼬드겨요. 이 세상 물질에 눈물도록 꼬드겨요. 성적 타락으로 이 죄를 짓도록 꼬드겨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꼬드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1장 5절을 왜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의지하다가도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 그렇다고 제가 넘어지는 걸 제가 넘어지라고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넘어질 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현재의 죄로부터 믿은 이후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물 있잖아요. 물. 성령,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해야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혹시나 넘어질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혈은, 우리가 상처난 피부가 있잖아요. 상처난 피부. 옛날에 제가 그 엉덩이 쪽인가? 그 염증이 생겼는데요. 그 약국에 파는 고약을, 자기 전에 고약을 딱 바르고 잤어요. 이게 많이 컸거든.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그 고약이, 여러분들 그 까만색 고약이 찐득찐득 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있잖아. 일주일 뒤에, 괜찮길래 뜯으니까요. 그 새살이 다 돋아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심했던 염증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은 그 고약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있잖아요. 씻겨주세요. 그래서 현재의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흘린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있잖아요. 그 의롭게 됨이 있잖아요. 그 의롭게 됨이 3일차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로우려면은, 의롭다 칭하를 받으려면요, 아들의 피향기로 우리 취해야 돼요. 아들의 피향기로. 왜요?
첫 번째 의롭다함을 칭한 것도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 믿은 뒤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한받으려면요,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야 돼. 예수님 피밖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죄하다,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고 칭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거예요. 근데 10절에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데도, 특히 있잖아요, 죄를 범해놓고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제가 인생 58년을 살아본 결과 아무리 신실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한마디로 당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믿어야 된다. 사실요, 이 땅 살면서 정말 있잖아요, 우리 도아 씨가 왔지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음으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자, 십자가만 자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를 만나야 돼. 근데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면은 그냥 내 거, 응? 내 재산, 그냥 내 가족만, 응? 우리 친척, 내 거, 응? 내 것만 따지는, 응? 그런 문화가 꽉 찼어요, 지금요, 세상에. 응?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미쳐가. 제가 왜 마약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는요, 지금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 주님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미치게 해요. 점점 미치게 되면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잖아요? 마약을 해, 마약을. 그거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왜냐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지만 황홀한 거 봐. 한 번은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을 벌려고 아파트 옛날에 바닥에 종이를 깔고요. 기름종이 깔고 거기다 니스를 칠한 일이 있었어요. 니스를 칠한. 한마디로 종이장판. 두꺼운 기름종이에요. 거기다가 니스를 칠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알바를 했었어. 근데요, 밤에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니스를 칠하는데요, 이게 니스에 뭐가 있어요? 휘발유가 섞여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한 2시간을 했나? 일을 끝내고 나오는데요, 제가 공중으로 올라가더라고. 휘발유에 취하니까 제가 걷고 있는데요, 제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뭐야? 와. 제가 그 전에 저 건물 관리를 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남자아이들이 봉투에다가 있잖아요. 봉투에다가 본드를 넣어가지고요. 봉투를 얼굴에 감싸가지고 이 본드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그거를 맡으려고 이 봉지를요 얼굴에 감싸고 그걸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 본드에도 또 휘발유가 섞여 있거든.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이. 이게 그걸 마시게 되면요 폐도 망가지지만 이게 뇌가 망가져. 이 정신이요 몽롱해가지고 제가 계단에서 뭘 마시고 있길래 뭐야? 도망가는데요. 애들이 막 날라오. 애들이 막 날라요, 날라. 제가 처음 얘기했나? 두 번째 얘기했나? 어찌됐든 간에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미쳐가는 영혼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회피하려고 마약을 먹는 영혼들이 많을 거다. 특히 이게 조폭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기에 딱 좋은 수단이야. 큰일 났어, 정말. 응?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20, 30년 내로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청년들, 직장인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게 심각한 문화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을 만나야 돼, 믿어야 돼. 안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는 여자인데도, 믿는 남자인데도, 이게요, 중간에 주님을 대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다, 이랬는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만 잡아야 돼. 주님만. 자, 우리 볼까요? 로마서 우리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 거듭난 모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근데 이제 로마 교회한테 쓴 거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한마디로 죄 가운데 거할 때, 기약대로 예,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예요. 우리. 경건치 않은 자, 더러운 이 죗덩어리로 이 죗덩어리 자체였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땅에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냐고. 누가 나를 위해 죽겠냐고요.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지금 중국의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중국의 교회들을 있잖아요, 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근데요, 저게 마지막 모습이야. 저게 마지막 모습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할 거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죽일 거야. 너희를 죽이리니. 만약에 있잖아,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예를 들어 한수밖에 와가지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총살시키겠어. 근데 말이야, 이 중에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바로 옆 교회에서 지금 왔는데 전부 다 총살시켰어. 왜냐면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먼저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성도가 100명인데 내가 세 사람만 죽이고 가겠어. 빨리 나오라고. 내가 열을 세겠어. 열세 동안에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셋만 죽이고 가고 아무도 안 나오면 다 죽이겠어. 여러분들, 진짜 많은 교회가요 먼저 죽겠다는 성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70%, 80%가요 다 죽어. 만약에 설정을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핍박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면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별로 없을 거다.
우리 기선이가 먼저 죽을래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아,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진짜 다 갈등할 거야. 우리 호영이가 먼저 죽을래요? 뭘 주시지 않을까? 자, 자. 우리 수빈이가 먼저 죽을래요? 우리 현이 아빠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하다가 엉덩방아 찜에서 넘어진 건 처음입니다. 우리 재웅 씨는 주님의 십자가 열려 죽어야죠. 단순해. 저는 재웅 씨가 만약 제가 설정한 게 현실화 된다면 재웅 씨가 천천히 눈물 흘리면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빨리는 안 나와. 천천히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올 것 같아. 통곡을 하면서. 우리 저 강렬이가 나올 건가? 우리 환희가 좀 뚝심이 세니까 나올래요? 만약 그런 일 벌어지면? 우리 배우분이 숨어 계시는데? 우리 배우분이가 언제 나오실 건가요? 생각 좀 해보고. 우리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재용 씨 뇌를 쐈는데 나와서 이제 뇌를 쐈는데 뇌가 터지잖아요. 재용 씨 머리가 다 산산에 다 터져버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랬지 세 사람만 죽인다고 이 집단 하나가 죽었네. 그럼 둘은 누가 죽겠어? 먼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나머지 둘, 셋 중에 하나가 먼저 죽었으니까 내가 둘을 또 죽여야 되는데 먼저 나오지 않으면 내가 골라 죽이겠어 할 때요.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근데요. 이게 한 사람이 내가 다 산산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근데 못 나오는 거야. 왜냐면요. 완전히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하고. 근데 우리 재웅 씨는 진짜 이렇게 있잖아요. 막 통곡하면서 나와가지고 내 주 찬양하실 것 같아. 그러다가 내 팡! 제가 설정을 했지만 근데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를 죽인다고 써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마지막 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주님 모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배도가 일어난다. 배도가 뭐예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단장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배도할 겁니다. 배도. 어떤 그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우상 앞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신사 참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신사 참배가 전 세계적인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자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정을 그렇게 했지만, 저는 더 잔인하게 교회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살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요. 비우는 자가 체험을 받는 거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없는 자가 내 안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죽어야 돼. 기독교는요, 역설의 집단이에요. 역설. 세상과 거꾸로 가. 세상은요, 살아야 돼요. 세상은 성공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죽어야 돼요. 나라는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아집이 무너져야 돼, 내 아집이.
그래야 있잖아요. 주님이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나는 나 예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 예수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 예수를 아시고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성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나 예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목숨을.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을 거야?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죽을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을 거냐고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 예수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부활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 이런 신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 우리를 살리려고 천하디 천하고 악하디 악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 뭐 기독교도 종교라고 이제 타종교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그 관념으로 봤을 때 예, 기독교를 예, 그래 그들의 시선으로 종교로 봤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자, 시편 22편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14절입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죽음은 죽으리라.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리라.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정확히 몇 명 죽은지 아는 사람? 세월호 사건 때 있잖아요. 안산이 난리가 났어. 안산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안산이. 그죠? 맞죠? 안산 고등학교죠? 있죠? 안산 쪽 고등학교죠? 근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세월호 사건 앞에서 그 죽어가는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도 둘이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들은 달라.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막 물이 차가지고, 이제 막, 숨도 못, 내가 물 속에, 물 속. 어? 내가 믿는 사람이야.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거 죽는구나 생각하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랬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인가 어떤 아이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물이 차면서 이제 숨이 끊어질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거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람은요. 아 내가 죽을 거라는 이걸 직감하게 돼요. 아 끝났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더러는 누군가는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거예요. 신분은 다르다니까. 신분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 내가 죽는구나 이게 직감할 수가 있어. 이 죽음의 공포도 다가오지만 주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돼. 또 있잖아요. 또 하나 할게 뭐냐면은 너무 급하게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죽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의 신부를 알지라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그 사건 전에 어떻게 주님과 관계성을 맺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급박한 상황이 오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나 그래도
더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에 다가옴을 알고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그런 영혼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이미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앞으로 기후재앙 때문에 더 많은 산불, 더 많은 태풍, 그리고 이 천재지변으로 온 세상이 실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란 뜻이야. 정신 차리란 뜻이야. 지금도 벌써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홍수와 자기네 나라는 그렇게 홍수가 지는 나라가 아니래. 그런데 있잖아요. 뭐 최근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이재민과 죽어가는 사람. 아이고 지금은요 맛보기야. 끔찍한 재앙이 우리나라를 이번에 50명 내일 죽었지 한 45명, 6명?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끔찍한 재앙으로 들어갈 겁니다. 끔찍한 수백 명이 죽을 거야.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한 마을이 있잖아요. 산사태로 그냥 다 묻혀버릴 거예요. 복구하는 것만 있잖아요. 일주일에서 한 달 걸릴 수도 있어.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재앙이 그런 거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는 몰라요. 온다고 얘기하면 가짜지 뭐. 자, 나는 그 입을 벌림이, 아 죄송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님을 말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는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내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십자가를 칠 때까지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됐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 내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물들이 이 땅에 다 쏟아지고 있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박기 전부터 납덩어리가 박힌 채찍으로 나를 때려서 내 뼈들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별거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예수님은요 이건 별거야. 막 뼈가 있잖아요, 뼈가 금이 가고 막 뜯기고 으스러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돼서 숨이 끊깁니다. 왜냐면요, 너무 이게 뼈가 많이 부러지고 막 갈비뼈도 막 으스러져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 피요, 피, 저혈압.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흘러내린 촛물 같대요. 촛물.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몸이 다 그냥 이게 촛물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없어. 내 몸이 촛물처럼 흘러내릴 것 같다. 이거 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때문에. 내 속에서 녹았으면, 내 마음이 녹았대요. 내 마음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지금 있잖아요. 육신이 기진백진하니까 마음도 지치시는 거예요. 마음도 힘든 거예요. 내 힘이 말라. 내 육신의 힘이 말랐대. 너무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는 저혈압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이빨에 붙었대. 이빨에. 사람이 있잖아요. 몸에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면 혓바닥에 있잖아요. 혀에 저 침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막 입천정에든 이빨에든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영혼들을 살리려고 나를 흙으로 창조했다. 이거예요. 흙으로 창조했다. 개들이 나를 애워 쌌으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출렴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맞아가지고요. 막 뼈가 막 드러나 뼈가 드러나 뼈가 드러나는 거야. 뼈가 드러나는 거야. 응? 그래서 양쪽 강도들은 덜 맞았는데 살아 있었지만 주님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오래가지 않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양쪽 강도들은요 한마디로 확인살인이야.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이려고요. 그 당시 의술로는 다리를 꺾으면 사람이 살 수 없었겠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네,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죠. 이렇듯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존재하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은요. 이 우주는 허상이야. 이 땅은 허상이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옮기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재앙이 끔찍합니다. 앞으로 동성애가 더 판을 칠 것이고 마약으로 쩌드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 곳곳에 전쟁도 더 심해질 것이고 기후재앙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엄청난 산들이 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되는 산불과 홍수와 기후재앙으로 온 나라들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순종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